자석팩 90일 자석팩 90일 하는데 그거 써봐요. 여러분 자석팩 또 사기 돼 있어요. 결국 후구 되는 거야. 황희영 달력 봐봐. 90일 자석팩 6월 5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여름 방학 원더베리 출시한다. 키키키키. 맞네? 90일 뒤면 원더베리 새로 출시하네. 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황희영.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극초 물량이나 볼게요. 계셨고. 와. 옛날에는 150대 초업 띄우기도 힘들어가지고 씨. 152 초업 만들어놨더니 망토. 진짜 23성 152에다 23성 왜 달았지?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하이님 저 메린이라 잘 모르는데 152면 저자본도 거르는 추업이라는데 23성 왜 하신 거예요? 치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요님 별풍선 나중에 160은 다 쓰레기 추업 된다 내가 장담하는데. 누들주는 이제 그래도 23성이라서 극추 22성급은 효율 나와서 다행이다. 내 23성이 극추업에 지금 극추업에 22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데미지가 맞지? 왜 한 거야 씨발 진짜 다 존나 짜증나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얘 진짜 바보아님 24성 가면 추업 안 띄워도 되는데 키키의 크크로 될 추 오 그건 맞네 라고 할 줄 알았냐 15로마? 시비 걸지 마라 나 방송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접었어 진짜 이 게임 X같아서 방송도 하고 내가 이 게임에 지른 돈도 있고 애착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 막말로 말하자 기존 유저분들 게임 왜 해요 메이플 계속 내가 여태 지르고 시간 투자한 거 아까워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23성 템 팝니다. 추업은 직접 하셔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넥슨이 확률 주작 쳐놓고 왜 보정 안 해주냐야. 이거 말고 없어. 그냥 사기야. 기존 유저들한테 사기치는 거야. 그걸 배상해놓고 보상을 줘야지. 기존 유저들 피해 다 써놓고 지금 보상만 딸랑 던져주고 그래요. 보상 그리고 자석팩 90일 자석팩 90일 하는데 그거 써봐요. 여러분 자석팩 또 사기 돼 있어요. 결국 후구 되는 거야. 자석팩 한번 쓰면 그거 못 끊어. 황희영 달력 봐봐. 90일 자석팩 6월 5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여름방학 원더베리 출시한다. 키키키키. 맞네? 90일 뒤면 원더베리 새로 출시하네? 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진짜 무료파리민교님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넥슨 진짜 역겹다 기존 유저 무시하는 거 아 나 이거 너 왜 이렇게 화나지? 기존 같았으면 막 거공 경매장에 있는 거 사다가 강화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이런 거를 현질하기가 싫어요 무료파리민교님 상담 완료 풍선 10개 아 답장 느려서 미안하다 실망감을 안겼다 공지를 다시 했다 죄송하다가 아니라 이런 답을 극초업 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왜 다 무슨 상담원이 울기만 해요? 나도 울어 나도. 지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아무튼 정청님 상담원 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시킨 거야. 특히 그냥 참고하라고. 형 이제는 이런 것도 그냥 드랍돼. 야 이거 봐 보이냐? 130제 79.6% 먹은 거 힐라에서. 160제 7흑들은 이 옵션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거든? 이제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델추들은 다 족된 거지 그냥. 잠깐만 저게 내 거보다 초업 좋네? 씨발. 보상을 할 거면 피해 자기들이 8년간 속여온 거라 피해자들 업계 다 만들어주고 그게 순서지. 그리고 죄송하는 마음으로 유저들께 보상을 줘야지 이게 순서야 이게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 제가 메이플은 투자한 것도 많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크 육성은 하기로 했는데 하긴 하는 건데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현질은 이제 넥슨한테 바칠 생각 없어요 나 진짜 이거 일 터진 이후로 여러분들 현질도 진짜 안 했어요 거의 방송 보신 분들 알 거야 스타포스랑 큐브 이전권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전 아이템에 스타포스랑 큐브 이전권 내놔 저것도 좋은 방법이네 보정 못할 거면 그거라도 줘 이전 아이템들
자기 아이템만 가능하게끔 거래 안 되게. 아니 그거 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초업 다 띄워놓은 건데 씨발 초업에 날린. 그래 초업에 그러면은 환불 보상이 인정이네. 환불 쓴 거 다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씨발 고급 노작을 또 사야 되잖아. 고급 노작 또 사고 루커마 노작 또 사고 씨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지들이 잘못해놓고 존나 열받네. 뭘 해도 돈지랄이야 개빡치네 진짜. 방송 아니면 메이플 접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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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따 종막김 누가 합니까? 오늘 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녹화 좀 종료할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